야야야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무서웠어요.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이제 폐에 네. 아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야 그게 또 익사가 가능하구나. 아, 익사라는 또 용어가 처음 들어봤어요. 익사는 물이잖아요. 네. 마른 익사면 안 맞지 않습니까?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? 네. 실제로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네. 물을 잘못 삼키거나 뭐 일부가 이게 폐로 들어가면 익사하는 것과 똑같이 호흡 곤란과 뇌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. 물 먹다 체하면 약 돕다고. 어, 맞아요. 그런 말도 물을 있어요. 많이 먹었으니까. 넣건지기라는 굿은 나 사실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. 저 처음 들어봤어요. 네. 넣건지기라는 게 네. 물에 빠져 죽은 혼을 꺼내서 승천시키는 굿이잖아요. 아, 승천시키는 굿. 그거를 방해한 행동이 무언가 지호 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. 야.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해야 돼. 나는 그래서 이제 뭐 사건이냐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또 비극적으로. 근데 결국 물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. 또 왔네.